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말 들어봤어? 이게 군대 간 남자친구를 두고 바람 피우는 여자를 뜻하는 말인데 왜 하필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고 하는 걸까? 사실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말의 유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먼저 왜 많고 많은 물건 중에 고무신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나 싶을 텐데, 과거 해방 직후 우리나라 여자들이 많이 신던 신발이 고무신이었단 말이야. 고무신은 여성들에게 대중적인 신발이다 보니 고무신으로 비유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말은 고무신을 잘 보면 이렇게 발 넣는 부분이 넓어서 거꾸로 신더라도 발이 생각보다 잘 들어가거든. 그렇게 군대 간 남자친구를 두고 다른 인성과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어떻게 신어도 잘 신어지는 고무신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채 허겁지겁 도망쳐버려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말이 생겼다고 해.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걸으면 발자국이 반대로 날 거 아니야? 그럼 바람 피운 여자친구를 쫓아갈 때 군인 남자친구는 발자국만 쫓으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 한마디로 상대방한테 착각을 일으켜서 도망갈 시간을 벌겠다는 말인데, 아예 눈속임까지 하고 바람을 피우겠다는 소름 끼치는 의미도 있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면 옆에 아무도 없고 또 좀 외로우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비교적 쉬울 거 아니야? 이렇게 군대 간 남자친구를 두고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는 게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것만큼이나 쉽다는 뜻으로도 이 말을 쓴다고 해. 진짜 고무신 거꾸로 신는 사람 고무